하늘에서 내린 운명이라고들 하죠. 천생 연분. 여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소문난 인꼬부부가 있습니다. 춥잖아. 좀 과하다 싶은데 사실 화장이 아니라 분장입니다. 절대로 볼거리. 볼거리. 눈썹이 여기 이렇게 저기 땡겨. 네, 연결? 연결 안 시켜줘. 일부러 그래. 일부러? 입으로 웃기면 되는 거죠. 얼굴로 웃기는 건 아니야. 그럼. 그 옛날 그 이장분들 있잖아요. 윗동네 아랫동네 그런 컨셉을 잡고 좀 웃기게 분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멋쩍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재밌어요. 재밌고 어떻게 입으려고? 나? 저 배기 바지. 안 돼 안 돼 안 돼. 배기 바지 추워서 안 돼. 아 그게 편한데. 추워 안 돼. 컨셉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바지라 괜찮아 바지는. 그럴까? 겨울이니까 이거 입고. 입고? 내 거? 나 바지 뭐 입을까? 아니 가면서 저쪽 일단 한번 보고. 위에는 깔깔이를 입어야 되겠다. 깔깔이. 여보 요거 좀 꺼내주세요. 뭐 어떤 거요? 요 깔깔이. 이게 내가 내가 할 수 있는데. 아이 나와. 이거 이제 오늘 이거 입는다는 거잖아. 예. 요거. 간혹 가다가 이제 제 집사람이 무심결에 빨아놓고 위에다가 다 걸어놔 이거를. 그럼 또 어떤 때 보면 이걸 또 못 꺼내 이거를. 뭐 힘든 점은 있어도 뭐 우리 집사람이 키가 크니까 다 내가 꺼내달라면 다 꺼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쵸? 그치. 굴어. 굴어. 왜냐? 항상 우리 옆에 있으니까. 그치. 대화가 거의 만담 수준. 이제 본격적인 호흡을 자랑할 시간인데요. 시작해도 될까요? 오케이. 오늘도 파이팅! 시작! 완벽한 분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선 두 사람.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품바 공연이 모두 취소되면서 부부는 요즘 랜선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쾌한 부부의 방송을 보기 위해 이 시간을 기다리는 구독자들이 많다는데요. 첫 번째 인기 비결은 화려한 입담. 내 오늘 내가 동네에서 내가 오늘 표차장을 받았지 않냐 내가. 표차장. 응 표차장을 받았지 내가. 나도 그 장 받았다. 난 장식장 받았다. 전 지금부터 이제 노래 내주고. 쓰러진 식물을 두고 나만 홀로 두 번째 인기 비결은 뛰어난 노래 실력입니다. 같이 가자 친구야 얼씨 좋다 친구야 인생을 서로 30년 하고도 홀로 멋지요 이게. 마이크 잡은 생활만 해도 아버지가 하고 이제 다른 이제 파트너분하고 이제 일을 하셨는데 따라가서 이제 노래 나오고 하니까 막 춤추고 하니까 보기보다 의외로 이제 잘하니까 이제 같이 하면 좀 어떠냐 그때서부터 이제 직업이 된 거죠. 외소증이었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영준 씨는 어릴 때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습니다. 그때 배운 노래와 춤이 인생의 전부가 됐죠. 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또 처음 본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상처 같은 거는 안 받고, 왜냐면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세 번 보면 이제 빠져든다. 작은 키에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 참 열심히 배웠습니다. 키가 작아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악기 다루는 것도 독학을 거의 해서 악기 다루고 컨셉에 맞게끔 말투며 뭐며 그런 거 리얼하게 이렇게 연기력도 이제 좋다라는 거. 남편 영준 씨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건 내조의 여왕 은숙 씨입니다. 야, 컴새 때문에 이거 보지도 못하고 지금. 보시면. 와, 나 땀나. 땀나냐 후. 응, 됐다. 응. 와, 또 뒤집다 지금. 너무 잘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다 했는데 왜 우리는 후끈후끈 달아오느냐? 채팅방의 열기를 봐라. 아, 제가 채팅방의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라갖고 전단이 돼갖고 우리 몸뚱아리가 후끈후끈 달아올라 디피지기 입어 직전이네. 괜찮. 소리 깼나 씨. 제가 또 받아치는 거에 대해서 멘트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또 말을 잘 이어서 이 흐름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부창부수, 그야말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환상의 짝꿍이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무려 4-5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방송을 하고 나면 기진맥진, 온몸에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요. 매일 다른 컨셉트를 준비해서 일주일에 6일씩이나 방송을 합니다. 이제 자, 정리 끝! 끝!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애쓰셨어요. 아이고, 고생했어. 힘들었어. 많이 배고프지. 파이팅! 끝! 끝! 고생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요. 허기진 남편을 위해 급하게 식사 준비를 하는 은숙 씨. 가사일이요? 거의 제가 다 하는 편이에요. 이제 어떤 때는 힘들고 이렇게 뭐 하면 아, 누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하기는 해도 웬만해서는 그냥 제가 안 시켜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제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고 해서 영준 씨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어떻게든 찾아내고야 말죠. 아, 이게 공간이 좁아가. 요 간 좀 봐주시오. 네. 뜨거. 많이 뜨거. 안 뜨거. 뜨거 뜨거. 이빨 다 빠져 이거. 아이, 그럼 내가 안 뜨겁게 해줄게. 한 맞아? 아, 딱 맞아. 딱 깨끗. 그러면 집은 좀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내 스타일 찐이야. 오예. 아, 야. 응, 됐다. 아, 더 맛있는 건데? 더 맛있지. 그러니까. 난 지금 계란말이가 맛있는 건지 입술이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 입술 간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더 맛있지. 오늘은 요거 하나로. 응, 됐어. 상다리 부러져라 푸짐하게 차려낸 밥상은 아니지만 따끈따끈한 아내의 사랑이 듬뿍 담겼죠.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천천히 많이 먹어. 원래 직상 시간에 오픈을 이렇게 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우리 원래 이렇게 스타트인데 밥 먹기 전에. 다른 분들은 기분 아니네. 입맛에 많이 맛있게 먹는다. 언제 어디서나 애정이 철철 흘러 넘치는 부부.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혼이냐고 묻는다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함께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혼자 좋아했었죠. 혼자 좋아하고 혼자 끙끙 앓았죠. 1년 넘게 했지. 그냥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운명인가 보다, 같이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처음부터 저는 그런 마음이 좀 강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1년 동안 뭐하러 작성했을까? 바로 그냥 들이댔습니다. 품바 공연장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은숙 씨에게 첫눈에 반한 영준 씨는 1년 넘게 구애를 했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너무 착하고 단지 키 하나 작은 것밖에 더 있냐. 제 솔직한 그게 마음이었고 또 그렇게 이제는 아는 지인분한테도 이야기하니까 그럼 한번 믿고 지켜보겠다. 저희가 둘 사는데 그 주변 인물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만은 우리 둘만 행복하고 우리 둘만 잘 살고 떳떳하게 살아서 나중에 이 모습을 보여주면은 된다. 이 마인드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10년. 이젠 모두가 인정하는 소문난 인꼬부부가 됐죠. 은숙 씨는 매일 남편의 약을 직접 챙겨주는데요. 관절 영양제하고 잇몸에 관련된 약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인데 저 아니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서죠. 가자, 가자, 가자. 날씨 좋다. 그래도 남편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한 은숙 씨의 또 다른 배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뜨리지 않는 산책. 오늘도 두 손 꼭 잡고 길을 나섭니다. Slow it down. Make it stop. 하체 관절도 안 좋고 해갖고 이제 지장이 가고 하니까 우리 데이트 가자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핑계 삼아서 이제 걷기 운동도 이렇게 하려고 하죠. 계세요. 계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네. 또 도산 왔어요. 앞전에. 지장까지 걸어온 김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요. 둘 다 추위를 잘 타는 탓에 겨울이면 따뜻한 양말이 필수입니다. 이게 엄청 이게 중요한 거는 두껍지가 않고 따뜻하잖아요. 이게 털이 들어 있고 엄청 따스워요. 또 미끄럼 방지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얇으면서도 부드러워. 네, 그리고 신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좋아가지고 진짜 좋아. 네. 솔직하게 저희 방송국이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안 얼어 죽으려고 샀어요. 그렇죠? 네. 우리 얼어 죽으면 큰일 나요. 큰일 안 돼. 네. 이럴수록 힘내야 됩니다. 아우 추워. 시장 데이트의 활용 점정은 떡볶이와 어묵. 체질은 물론 식성까지 닮은 덕에 부부는 좀처럼 의견 충돌이 없습니다. 보내가요, 보내가. 정량. 고추는 매워야지. 고추가 엄청 맛있어요. 매웠고. 내가 준 게 더 맵죠. 신혼이고 막 처음에 사귀었을 때 막 분위기 좋았는데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그 외에 저기 환상이 뭐 다 깨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이. 그야말로 찐 사랑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는 부부. 아빠 고생했어요 하고 꾹꾹이 팔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서로를 향한 배려 덕분입니다. 이렇게 다 쭉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 그래야 좋아. 쭉. 이거는 스트레칭이야.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 아이씨. 이쁜 마눌님이 해주는 건데 쭉. 진짜 얼굴도 이쁘죠. 마음도 이쁘죠. 이 사랑의 손길을 다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응, 마누라니까 이렇게 해주지. 너는 누가 해줘? 그치? 네, 어느 누가 해주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낯선 여자 하면 쫓겨날 것 같아. 응, 그치, 그치. 후안에 두렵지. 부부의 사랑은 오늘 밤도 소복소복 쌓여갑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잠에서 깬 영준 씨가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뭘 하려는 건가 했더니 소시지를 굽는데요. 오늘은 방송이 없는 휴일. 방송하랴 집안일 하랴 한 주 동안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남편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요. 집사람을 위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차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 이 달콤한 늦잠을 마다하고 도시락을 준비한 건데요. 아내를 향한 마음을 예쁘게 담아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주고 일단은 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뭐? 어디 밥 먹으러 가? 어디 밥 먹으러 가? 힐링하러 가야지. 어디 힐링? 놀러. 놀러? 분위기잖아. 웬 분위기? 응. 웬 분위기? 그런 게 있어. 따라오면 돼. 가자. 웬일로 도시락까지 준비를 했나 했더니 나들이를 가려나 보네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품바 공연을 했던 부부는 누구보다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통 어딜 갈 수가 없었죠. 말은 안 해도 그동안 답답했을 아내를 위해 한적한 교회 데이트를 준비한 건데요. 어김없이 두 손 꼭 잡고 걷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그 온기 덕분에 차디찬 겨울 날씨도 두렵지 않죠. 여기는 거의 아무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렇게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차라참. 와, 추억의 도시락. 자. 야, 또 배경 또 좋은 데서 또 이거 먹으면 또 기분 더 끝내주지. 기분이 끝내주지. 당황. 맛있죠? 맛있고. 먹여주니까 정말 좋아. 좋아? 맛있고. 좋고. 맛있다.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더욱더 행복을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나갈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관 속에서도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또 언제나 같이 영원히 함께 인연이 돼서 영원히 변치 않게 이제 사랑하자 그런 마인드죠.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영준 씨와 은숙 씨. 천생 연분. 유쾌한 품바 부부의 인생 무대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